안녕하세요. 더필 플랜트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국산 버건앤볼 앤틱 전지가위를 언박싱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건앤볼은 양털가위를 생산하던 영국 회사로 1730년부터 현재까지 양털가위는 물론 전지가위 등 여러가지 가드닝 용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영국산 명품 전지가위라서 그런지 10년간 무상보증 제품이군요. 그런데 요즘은 중국에서 제품을 만드는 모양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네요. 저는 평소에 삽수 커팅이나 꽃 손질용으로 이 검은색 가위와 노란색 전지가위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번에 큰맘 먹고 명품 전지가위를 한번 구입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상자를 열고 가위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 표면에는 버건앤볼 로고가 금박으로 새겨져 있네요.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상자 안에서 가위를 꺼냅니다. 비싼 돈을 주고 산 가위라 그런지 왠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네요. 그런데 이 가위의 포장을 뜯으려면 또 다른 가위가 필요하겠군요. 플라스틱 끈으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서 가위가 아니면 끊기 어렵네요. 일단 가위 자체는 상당히 무게감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고리를 빼면 가위가 벌어지고, 다시 가위를 오므려 고리를 끼우면 고정이 되는 형태입니다. 원래 쓰던 가위랑 비교해보면 훨씬 더 고급스럽죠? 물론 무게가 꽤 있어서 앞치마 주머니에 넣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이제 전지가위로 장미를 좀 다듬어 보아야겠습니다. 잎부터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가 날이 두껍고 무거워서 손질하는데 좀 힘드네요. 기존에 쓰던 노란 전지가위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원래 앤틱 느낌이라 꽃 다듬을 때 쓰려고 샀는데, 이건 꽃 다듬는 용도로는 별로이군요. 이 제품은 원래 제자 중한 명이 예전부터 구입하자고 했던 것인데, 전지가위 중에서도 디자인으로만 보면 가장 예쁘게 나온 가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나무로 된 손잡이가 분위기를 더해주죠. 하지만 저는 이 전지가위가 과연 실용적일까 의구심이 들어서 구입을 미뤄왔었는데요. 지난번 호주 물조리개를 구입하고 나서 운 좋게 5만원 쿠폰에 당첨되어 그 쿠폰에 제 돈을 합쳐서 이 가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전지가위를 구입한 뒤 저는 인터넷에서 이 가위의 가격을 검색해보고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쿠팡에 이 전지가위가 16,000원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가위를 쿠폰 가격 포함 7만원이 넘는 가격에 구입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 전지가위는 버건앤볼 앤틱 전지가위를 카피한 무반품이었고, 전체적인 디자인은 같았지만 손잡이 부분 고정핀 숫자가 다르고 버건앤볼 로고도 프린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버건앤볼이라는 명품의 가치로 6만원가량 더 웃돈을 주고 이 전지가위를 구입하게 된 셈이죠. 물론 10년간 무상보증이라는 메리트가 있긴 합니다만, 글쎄요, 이 가위가 10년 내에 고장이 날지 잘 모르겠네요. 가위 자체가 무거워서 꽃받침을 다듬는 섬세한 작업은 원래 쓰던 가위로 해야겠군요. 다만 굵은 장미줄기를 자르는 등에 쓰기에는 좋습니다.
전단력 하나는 우수하네요. 명품답습니다. 자, 이제 붉은 장미 한 송이를 다듬어 봤습니다. 분명 명품이고 예쁜 가위인데 실용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야외 정원 전지 용도론 좀 괜찮을지는 모르겠네요. 이상으로 영국산 명품 전지가위 버건앤볼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영국은 지난번 호주 물조리개 때도 그렇지만 갬성이 시키는 제품들이 많네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